오늘은 시대의 소망 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어진 두 개의 말씀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성경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셔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후에 고향에 가시게 되었고,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규례대로 늘 그렇게 지켜오시던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누군가요? 그 목수의 아들 할 때 그 목수는 요셉이죠? 요셉.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 지방에서 하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그 소문이 나사렛까지 퍼졌습니다. 나사렛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의 말씀, 또 병 고치는 이적들, 이런 모든 소문이 나사렛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 나사렛 출신 예수에 대하여 은근한 흥미가 있었고, 또 뭔가 그를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그 고향 출신, 그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순서 중에 뭐 한 8~7가지 순서가 있고, 예배는 주로 어느 날 보는가 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세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해서 아주 또 별도의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이 월목토 안식일이죠. 그렇게 세 차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주로 이제 장로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한 장로가 나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강조했고, 약간 빗나간 해석, 그 메시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그 회당의 새로운 손님, 특히 제사장이나 랍비나 이런 그 성경을 강론할 만한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오면 그 손님에게 시간을 잠시 내주고 성경을 읽도록 요청하고 해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습을 따라서 한 말씀을 읽고 권면해 주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받은 부분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부탁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성경에서 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그 나사렛 회당에서 낭독을 하시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하셨을 때에 거기 참석자들이 그 마음속에 그 은혜로운 말씀에 의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대소망 237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감화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이 나사렛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품을 통해서 풍겨 나오는 그 아주 감동적인 모습과 그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은 깊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나사렛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이사야 61장에 나온 속박당하고 눈멀고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누구로 비유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는 말은 너희가 다 압박받는 자고 눈먼 자고 치료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금 메시아만 오면 온 땅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터인데 우리가 왜 압박당하는 자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쾌했고 거기에 분노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자기들에게 감동을 줄 때에는 야, 참 나사렛 출신이지만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권세 있게 감동적으로 전할까 하고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것이 돌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는 예수에 대하여 아주 심한 불쾌감과 분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 우리랑 같이 어릴 때 네가 뭐 행실은 조금 똑바르고 뭐 실수는 별로 안 하고 살았지만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이제 이런 투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그 불쾌한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떻게 미련스럽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를 그 당시에 옮겨가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를 그렇게 쉽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꽤 모범적으로 아주 꽤 착한 아이로 자라나더니 성인이 돼가지고 어디 저 서울 어디 도심지에 한번 갔다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오더니 와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혹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하여 예언한 그 당시로서는 구약이죠.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과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언에 의하면 이 메시아가 어떤 영광스러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아주 초라한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초라한 한 인간의 모양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초라한 인간으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알아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과연 저 사람에게 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이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100% 저 사람에게 성취가 되었는가 해서 그 모든 성장 환경이나 배경이나 그의 모든 행적이 말씀에 일치가 되면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 의해서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소홀히 다루고 혹시 말씀을 다룰 때 이것을 어떤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자기 삶에 적용해서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나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에게 저항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아주 은연 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뭐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은연 중에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모습은 얼마든지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옷이 젖은 사람과 비를 맞아가지고 옷이 젖은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옷이 젖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격렬한 방법으로 포악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오늘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렬한 기도와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의 그 소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의 그 배경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대쟁투 314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고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지상의 거민들에게.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소식을 전파하러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을 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 초림이지요, 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이 하늘의 귀중한 소식을 정말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영접할 만한 준비된 사람들은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큰 부자들도 아니고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석학들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어쩌면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이 모여서 양떼를 친다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에 그저 성실하게 임하면서 늘 그 속에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무엇을? 예언을 명상하고. 아, 이 말을 우리는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생활과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초림에 맞춰져 있던 그 소수의 목자들에게 하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림 전에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수백 번 언급되고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을 깊이 살피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할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시에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고하여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그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는 것은 대단히 요긴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 별로 관심 없이 그저 현실적인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메시아를 둔갑시켜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시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감동이 되고 부드러워졌지만 그 말씀의 결과 자신들의 결함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자신들의 그러한 결점들을 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보다 더 강팍하게 되었고 불신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좀 어떻게 설명하면 적절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고구마 생각이 났어요. 고구마를 생고구마를 삶으면 원래 생고구마 때보다 더 부드러워집니까? 더 딱딱해집니까? 생고구마를 삶으면 좀 부드러워지죠? 근데 그 부드러워진 생고구마를 말려버리면 원래 생고구마보다 더 부드러워집니까? 더 딱딱해집니까? 더 딱딱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상태를 이제 생고구마를 삶은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자기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자꾸 배척하게 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받기 전의 상태보다 더 강퍅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고 말씀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복잡하고 더 강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구주를 영접하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되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말을 지독하게 못할 사람인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말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몽둥이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깨달은 바 말씀을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쓰여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말씀을 모르면 못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몰랐으면 저지르지 않았을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또 깊이 살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바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누가복음 4장을 펴시고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바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3년 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 저쪽 이방 땅에 우리가 뭐 사르밧이라고도 하고 이게 사렙다라고도 하는 그 이방 땅에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집에 과부가 없었느냐? 아,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가 그리로 보냄을 받았겠느냐?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집에 많은 이스라엘의 그 문둥 병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방 나만 장군
그 사람만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는데 너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복이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안 그래도 부글부글 끓던 그 마음에 이제 불이 붙어버렸어요. 시대소망 239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빛을 쫓았으며, 이 여인은 그 사르밧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신 더욱 큰 빛의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었다. 시대소망 238페이지에 지금 읽은 말씀이 있고, 나아만에 대해서는 23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기가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 이방 과부나 또 이방의 문둥병자나 아무에게나 간 것이 아니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양식과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갔다 이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땅이 있습니다. 물이 이쪽에서 흘러가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물이. 이 파여진 구덩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이 구덩이보다 훨씬 물이 많으니까 또 여기를 채우고 흘러가다가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파여진 곳에, 낮은 곳에 들어갑니다. 물은 항상 이 낮은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흘러가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하게 준비된 겸비하고 낮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려면 정말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 자만과 자존심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아주 깨끗하게 빈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스며들고 그 말씀이 나의 영적 생애에 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정말 그 마음의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종을 통해서 찾아가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뭐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 침례받은 그 장로계 장로님, 그 추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전철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 여러분 전철 안에서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전철 안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항상 그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날도 성경을 읽고 있다가 문서전도 하고 다니시는 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중앙교회 연결이 되었고, 전도회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즉시로 받아들이고 이 교회 침례를 받고 그 교회는 지금 장로직 사표를 내놓고 이제 빨리 수리해달라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이 여러 경우에 그런 것을 봤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말 말씀을 진리를 상고하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건성으로 다니지 말고 교회 한번 올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을 만족하게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정말 양심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제쳐두고 내 현실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지 못하십니다. 그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현실과 맞지 않으면 자꾸 변명을 하고 이유를 찾습니다. 저는 특별히 안식일 문제를 가르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이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서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일요일에 교회 다니고 안식일을 모르던 분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제시가 되었고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가서 다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벗어나면 혹시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른 책들을 또 들쩍들쩍 해가지고 아 거기 뭐 제8일 신성론 뭐 제1일 뭐 첫째 날 빛 뭐 이런 복잡한 이론에 의해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어떤 궤변을 딱 보면 그것은 또 잘 받아들여야 해. 그럼 그렇지. 성경보다 인간의 생각을 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볼 때 진리로 확인되고 발견되면 어떤 개인의 희생과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갈급한 심령에 만족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 보다는 그 받은 빛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활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0개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는 한 개의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말씀에 올해에는 꼭 성경을 내 생활에 맞춰가려고 하시지 말고 나의 삶을 말씀에 맞춰가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